심심탑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에너지 음료, 볼트 에너지에서 음료 세트, 디지털 카메라, 치킨 세트, 샴푸 세트, 화장품 세트, 주방용품 세트, 닭고기 세트, 뭐 이렇게 세? 한방 차 세트, 그리고 MBC로 고가 맛있게 딱! 멋있게, 맛있게! 아, 멋있게 딱 박혀있는 라디오를 드리고요. 이번 주 문화 선물로는 올 여름 관객들에게 최고의 반전과 짜릿한 스릴, 왜 이렇게 어려워. 스릴 선사활 영화. 저 안 들어요, 이거? 괜찮아. 아, 계속해요? 예. 네, 팬텀, 리스트, 커멘터의 예매권. 예? 야, 그리고 새로운 무개념 영웅이 탄생을 주제로 한 영화 타이지 제로. 그만 웃어요, 형. 아, 순간 욕하는 네.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3D의 예매권이 드립니다. 신흥의 네. 심심타파 라디오는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어플리케이션 미니 그리고 튜닝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보이는 라디오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우리 헨리 씨의 상품 소개 들으시고 송현영 씨가요. 아! 귀여워! 귀여워! 문재 씨 발음이 섹시해요! 아, 섹시해! 이효진 씨, 헨리 씨 귀여우시다! 아, 탁현진 씨, 크크크크크, 발음 어떻게 크크크, 귀여워요! 라고 해줬습니다. 상품 소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노래, 우리 신스타 노래죠. 노래 제목이 뭐죠? 첫사랑. 첫사랑. 예, 첫사랑. 아, 애프터스쿨 노래예요? 아, 죄송합니다. 애프터스쿨의 첫사랑. 좀 더 듣고 올게요. 네.